건축부 사발점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요 작은 놈이죠. 아주 작아요. 요 지금 뒤에 보면은 크기가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센티의 한 3분의 2 수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요 밑에 걸려있는 카본 엘러먼트에 비해서도 글쎄요. 분수로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상당히 작은 말이죠. 지금 카메라 자체가 좀 광각이라 가까이 들이대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여기는 안 써있네. 여기 써있구나. 아, TNT 또 거꾸로야. TNT 디파이언스입니다. 지금 작년에 나왔던 TNT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라이저가 상당히 튀어 있어가지고 거의 D급자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저가 좀 짧아진 느낌이에요. APA가 길었나? 하여튼 좀 곡선이 많이 생겼죠? 활 자체가 약간 박쥐 모양입니다. 예쁘게 나왔어요. 활도 예쁘게 나오고 일단은 그 전에 레볼루션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졌다는 게 속도예요. 속도가 300fps가 넘는다 라고 공지를 해놨는데 사실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그 레볼루션이 가진 제품 특성 중에 제일 불만이었던 게 너무 소프트해요. 제품이 당기는 것도 쉽고 뭐 날아가는 화살 속도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죠. 그런데다가 허리 짧다 보니까 튜닝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. 튜닝을 아주 잘해요. 페이퍼 튜닝이 잘 나옵니다. 하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튜닝이야 얘도 어렵긴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약간 그래도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캠이랑 아이들러 윌이랑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. 레볼루션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. 조금 기대를 했던 이 모듈 방식, 모듈 교체 방식이 아닐까 캠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. 이것도 역시나 드로우 스톱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.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린 강성을 통해서 속도를 좀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.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지금 세팅을 딱 마쳤습니다. 지금은 페퍼튜닝까지 다 나온 제품이에요. 제가 울트라 레스트를 걸어서 로킹 포인트도 잡고 센터도 잡아놨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노크 트래블이 상당해요. 싱글캠인데다가 캠 축간 거리가 짧다 보니까 노크 트래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그 노킹 포인트가 거의 한 반인치 정도 위쪽에 위치하게 되었죠. 어쨌든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변칙 세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정상적인 세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튜 활은 다 약간 바보 활이 되는 거죠. 매튜에서도 그 노크 트래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.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그렇지만 노크 트래블이 있다고 항상 나쁜 활은 아니에요. 뭐 센터만 나와주고 비행만 올곧게 나가준다면은 나쁘지 않죠. 잘 맞출 수 있는 말이 제일 좋은 거죠. 그 다음이 빠르기. 자 빠르기를 한번 볼게요. 저도 속도 측정을 한번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요.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지금 얼마나 노크 트러블 고정을 많이 했나 얘 딱 보이죠. 거의 닿을 지경이에요. 얘 간섭이 생겨가지고 속도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. 사실은 그래서 경기용 화살을 얹혔습니다. 요거는 그레이스케일 갖다가 재보니까 한 325, 6 요정도 나오는 그런 무게였어요. 거의 뭐 아이브하고 거의 비슷하죠. 지금 저 드로렉스 28인치 맞춰놨고요. 제품은 톡 떨어지는 70파운드가 나오는데 웨이트 스케일이 메이드인 짱깨라 참 그게 정확하진 않더라고요. 어쨌든 한번 쏴보겠습니다. 자, 예, 지금 나오는 실측 속도가 274 정도. 274면은 나쁜 속도는 아니에요, 사실. 그 전에 레볼루션에 비한다면은 나쁜 속도는 아닙니다. 250 넘기기가 힘들었었어요, 사실. 그쵸? 일단은 제일 좋아진 거는 속도고, 그 다음은 정숙성이에요. 지금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조용해졌고, 이쪽 그 손에서 느껴지는 진동감이랄까, 불쾌감이랄까, 이런 게 많이 사그라졌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활 느낌도 나고요. 작은 활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지켜볼 만하죠.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. 페이퍼 튜닝도 노크 트래블만 잡아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. 비행 아주
기가 막힙니다. 자, TNT 아처리의 디파이언스라는 팔이었습니다. 아! 이 제품은 이제 웨이트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. 원래 100파운드까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세 단계로 이렇게 뭐 25파운드 정도씩 유격을 도가면서 이렇게 두, 이게 세 부류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오더라고요. 60파운드까지 잘리는 제품, 80파운드까지 잘리는 제품. 꽉 쪼여놓고 하니까 얄짤없이 딱 80파운드 나오더라고요. 근데 당기진 못했습니다. 릴리즈로 당기려니까 하, 힘들어서.